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은 움직인 주요 뉴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전국에서 인허가를 받은 주택은 39만 9천 가구로 연평균 대비 74.2%, 준공한 주택은 31만 6천 가구로 73.9% 수준에 그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에 착공한 주택도 20만 9천 가구로 연평균 대비 47.3%에 불과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서울은 2, 3년 후 주택 공급이 부족해져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협의 의무제를 통해 노동조합과 비슷한 권한을 주는 내용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애플 스마트폰의 중국 판매가 19.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조사 결과인데요. 중국 화웨이의 거센 추격 때문입니다. 화웨이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도 불구하고 5G 통신이 가능한 첨단 칩을 내장한 메이트 60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판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인 하이브와 걸그룹 뉴진스를 키운 자회사 어도어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폭락하던 주가는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양측의 갈등이 봉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뉴진스의 민희진 대표 간의 갈등, 이어지는 집중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에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인기 걸그룹 뉴진스의 안무를 베낀 사건인가? 아니면 뉴진스를 등에 업은 민희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인가? 하이브의 갈등, 이전 투구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 유성만 리딩 투자증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하이브, 뉴진스, 정말 대표적인 걸그룹 기획사들인데 지금 갈등이 심각합니다. 갑자기 터진 것 같은데요. 터진 날, 지난 22일이었죠. 하이브 주가 급락했습니다. 자, 유성만 연구위원님, 뭐 예. 엔터 애널리스트도 오래 하셨고 예. 또 엔터사에서 직접 일하셨는데 주가 흐름 오늘은 어떻게 좀 달라졌습니까? 예, 일단 오늘은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이브가 요런 그 좀 일련의 사태가 벌어진 22일 날 급락을 했다가 예. 오늘은 좀 이렇게 안정세를 찾고 지금 현재 그 한 60일선 정도에서 지금 강하게 좀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번 어도어 사태에 대한 거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일단 된 것 같고 좀 이제 시장에서 이제 향후 어떻게 될지 조금 이렇게 그 거취를 좀 보면서 지금 이렇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2021에 폭락했을 때는 뭔가 이게 이번 갈등이 하이브의 경영 실적에도 크게 악영향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했다가 보니까 뭐 첫 잔송의 태풍일까? 이렇게 좀 안도하는 걸까요? 예, 그래서 일단 처음에 할 때는 왜냐면 지금 이제 그 하이브가 BTS나 세븐틴 이후에 예. 가장 이제 핫하게 지금 흔히 말하는 흥행이 되는 그룹이 바로 뉴진스고 또 뉴진스는 이제 걸그룹 중에서 블랙핑크와 트와이스 그 다음에 네. 넥스트 이제 케이팝 걸그룹의 최고는 누굴까 하는데 가장 지금 기대를 많이 받는 게 뉴진스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근데 만약 이 뉴진스 관련해서 아직 데뷔한 지 그렇게 오래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만약에 문제가 생기고 혹시나 이걸로 인해서 뉴진스가 만약에 하이브 그룹에서 탈퇴한다면 향후 이런 좀 실적이나 이런 주가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예. 또 막상 보니까 이게 실제로는 생각보다 이게 큰일이 아니다 판단하에 주가가 좀 안정을 되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좀 안정을 되찾는 듯하는데 이 싸움이라는 게 시간이 가면서 양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하이브 방시혁 의장 그리고 자회사죠. 어도어,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 레이블이라고 이제 보통 하는데 레이블이라는 게 뭐 소속사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민희진 대표에 대해서 방시혁 의장이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경영권을 뺏어가려고 했다. 민희진 대표가. 야, 왜 경영권 탈취라고 방시혁 의장은 지금
주장한 겁니까? 이제 경영권 탈취 시도가 있다는 이제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보. 네, 제보를 받았는데 그렇게 네.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처음에는 이게 말만 들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일 수 있거든요. 경영권 탈취 예, 시도란 말이? 예, 왜냐하면 예. 어도어라는 회사의 지분을 네. 지금 민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한 건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느낄 수 있냐면 민진 대표의 지분이 예. 18%거든요. 18%밖에 안 되고. 하이브는 80%를 가지고 있거든요. 18% 가진 사람이 어떻게 80% 가진 측에 무슨 탈취를 하고 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데 왜 탈취 시도라고.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이브 측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하는 거냐면 민진 대표 측에서 네. 여론전을 펼쳐서 하이브로 하여금 어도어에 대한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려고 했다. 여론전을 펼친다. 예. 그러면서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지분들을 네. 매각하도록 유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아, 80%의 지분을. 예. 그러니까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막 진흙탕 싸움이 되고 이러면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게 당하는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예. 그럼 차라리 어도를 정리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외부의 재무적 투자자를 연결시켜가지고 예. 민진 대표한테 우호적인 재무적 투자자를 연결시켜서 그 투자자가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면 그러니까 투자자가 하이브 지분을 인수를 하면 나머지는 민진 대표가 이 어도어 내에서 정권을 가지고 뭐 경영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짠 것이 아니냐라고 네. 하이브가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런 의심이 실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가지고 있는 의심이 뭔가 조금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랄까? 뭐 그런 걸 지금 확보한 겁니까? 하이브 측, 예. 방시혁 측에서?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 측에서는 이제 어도어 측에서 이제 아까 그 평동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하이브의 기존 지분 80%를 네. 뭐 이제 외부의 이런 뭐 예를 들면 뭐 이름 들면 알 만한 그런 큰 이런 펀드에다가 네. 이제 매각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이제 어도어 측의 이런 우호 지분을 확보해서 나중에 경영권을 이렇게 가져가려고 했다. 좀 이렇게 일단 했고 그 정황을 이제 확보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황을 확보했다는 게 뭐 이메일을 확보했나 어떤 형태로 지금 뭔가 하여튼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예예. 근데 이제 그건 아무래도 이제 같은 하이브 네. 그룹이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그런 내부망이나 그런 자체적인 감사 시스템에 대해서 아마 좀 적발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시혁 의장은 민희진 대표에게 지금 어떤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했습니까? 그런 증거가 있다고 보고. 예. 그래서 일단 하이브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어도어 측에 이제 감사 질의서를 보냈는데요. 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희진 대표의 사임을 요구했고요. 사임.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사유는 이제 경영권 탈취를 목적에 네. 핵심 정보를 유출했다. 그리고 아티스트들의 그러니까 그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들의 개인적 정보를 유출했고 그에 뭐 인사 채용 비리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해서 예, 그래서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의 독립 시도를 의심해서 공식적으로 하이브가 어도어에 대해서 이 감사권을 현재 발동한 상태입니다. 아, 감사권을 발동했는데 예. 그러면 이런 감사권을 발동당한 이런 경영권 탈취 시도로 몰리고 있는 민희진 대표의 반론, 주장, 반격의 내용은 뭡니까? 민희진 대표 측에서 이제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공식 입장을 냈거든요. 어도 예. 명의로. 예. 공식 입장을 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하이브 측에서 민희진 대표가 키운 걸그룹이 뉴진스인데 예, 뉴진스. 뉴진스한테 피해를 줬다라고 하면서 하이브 측에서 아일릿이라는 걸그룹을 새로 데뷔시켰는데 예. 그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 그래서 뉴진스한테 피해를 줬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그 이제 하이브 측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예. 뭐 외부 투자자를 만난 거 아니냐, 정보 넘겨준 거 아니냐, 뭐 인사 무슨 뭐 비위가 있었던 거 아니냐 등등등 구체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려면 조목조목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의구심에 대해 방시혁 의장이 갖고 있는 의구심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근데 해명이라고 딱 나왔는데 그 의혹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갑자기 아일릿이 뉴진스를 베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치 이거는 뭔가 조금 이렇게 논점을 흐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오면서 왜 정작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할까 그러니까 이제 뭉뚱그려서 나는 탈취 시도 안 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마디만 딱 했거든요. 근데 조목조목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뭔가 지금 뭐 다른 얘기를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이제 의심까지 들면서 예. 그 애초에 하이브에서 의심했던 것이
민희진 대표 측에서 여론전을 계획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막 카피를 했네 이런 식의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여론전 아니냐. 이 상황을 진흙탕으로 만들어서 하이브를 너무 곤혹스럽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이제 어도어를 포기하게끔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의심이 나오는 건데 어쨌든 이거의 사실관계는 나중에 뭐 이제 드러나는 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베꼈다는 부분은 그거 가지고 이제 여러 매체들이 뭐 정말 얼마나 비슷하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나 여러 매체들이 분석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비슷하긴 하거든요. 비슷해요. 비슷하긴 한데 뭐가 그렇게 많이 제일 비슷한 거예요?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스타일, 전체적으로 제가. 느낌이 노래를 표절했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 느낌이 좀 비슷한데 느낌. 근데 뉴진스라는 팀이 하나의 트렌드를 만든 대장주거든요. 예. 누가 대스타가 나와서 트렌드를 만들면 원래 또 이렇게 많이들 따라하는 게 뭐 대중문화계 일반적인 그동안의 관행이었는데 뭐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해왔는데 그거 좀 비슷한 팀 후배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이 정도로 평지풍파를 일으킬 일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이 엔터업계에서 많은 걸그룹들이 있지만 새로운 걸 창조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개발하고 자기만의 안무, 자기만의 느낌을 만든 거는 대단히 창조적인 영역이긴 한데 확실하게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건 좀 곤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일단 엔터 현업에도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 말씀 정리해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그룹은 K-POP이 이제 글로벌이지 않습니까? 글로벌 음악 트렌드 및 이 이미지 컨셉에서 현재 가장 유행하고 팬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를 참고해서 일단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일리도 거기에 따라갔고요. 두 번째는 이 결국 이 뉴진스는 하이브 내에 어도어에 있지만 이 아일릿은 하이브 밑에 빌리프 랩에 있습니다. 빌리프? 결국은 같은 하이브 안에 있거든요. 같은 뭐 별도의 병렬된 자회사인 거죠? 예, 흔히 말하는 뭐 한 지붕 몇 가족 그런 지붕.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각 엔터사마다 이 특징이 있습니다. 뭐 하이브 특징, SM 특징, YG 특징, JYP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수는 달라도 어느 소속사에 소속해 있냐에 따라서 그 소속사 특유의 그런 분위기 컨셉이 있는데 만약 이거를 SM, YG, JYP가 뭐 아일릿이 자기네 걸 베꼈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지만 이 뉴진스랑 아일릿은 기본적으로 하이브 같은 한 같은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붕 아래 그러니까 같은 그 하이브의 이런 그 뭐랄까 아이덴티티와 정체성 이런 걸 공유하는 그런 데서 비슷한 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전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좀 과한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희진 대표가 주장하는 베끼기 이게 심각하다 이렇게 해서 창조적인 걸 좀 인정은 안 해줬다. 이런 주장이 조금 과하다는 게 우리 저 유성만 연구위원의 말씀이신데 그럼 하재근 위원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비슷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뭐 내부적으로 할 수는 있겠는데 이게 이렇게 외부적으로 자신이 속한 회사에 큰 타격을 안기면서까지 그 회사의 신인 그룹한테 무슨 카피 그룹이라는 오명을 씌우면서까지 제기할 문제인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그 이제 자신은 그러니까 뉴진스의 이익을 지킨다는 식으로 이제 막 주장을 했거든요. 하이브는 뉴진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고 나는 뉴진스를 지킨다. 이런 프레임인데 그런데 진짜 뉴진스한테 피해를 주는 게 누구냐. 근데 지금 그 민희진 대표 측에서 뉴진스가 엄청난 막 독창적인 팀인데 다른 팀 카피하는 거 부러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뉴진스도 어차피 이제 다 누군가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 뉴진스 활동할 때 이제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어디 그래 뉴진스는 다른 팀이랑 비슷한데 비슷한 게 없는지 한번 이렇게 뒤져보자 막 이런 식으로 또 더 눈높이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이거는 또 문제인데다가 그리고 또 이번에 민희진 대표 측에서 입장을 냈을 때 마지막에 이 입장이 뉴진스 멤버들하고 상의가 됐다는 식의 또 내용이 있거든요. 아, 상의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명확하진 않은데 명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좀 이 뉘앙스를 주는 문장이 마지막에 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니 이게 업계에 책임 있는 어른의 태도냐. 그러니까 이 경영자끼리 이전 투구를 하더라도 아티스트는 보호를 해줘야지. 왜 뉴진스 멤버를 거기다 끼워들려고 끼워넣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진짜 뉴진스한테 피해를 끼치는 건 민진 대표 아니냐. 그런 의혹도 지금 나오는 거고 더군다나 아일리시 카피했다고 하니까 아니 왜 신인 그룹을 갑자기 이름을 부수 끼어들어서 신인 그룹 앞길에 먹칠을 하려고 하느냐. 이것도 업계 어른의 자세냐. 이렇게 그 아티스트를 내세웠다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유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뉴진스의 이제 카피 베끼기 논란에 대해서 민진 대표가 정말 주장을 하고 있던 두 분은 약간 뭐 좀 비슷하게 가는 게 그게 무슨 문제냐.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인데 형제 남매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 댓글 하나 소개해 준다면 누가 봐도 다시 봐도
앞구르기하고 봐도 카피다 이렇게 이제 주장은 올라오는데 여튼 이런 문제로 지금 하이브의 주가를 지난 20일 폭락시켰던 민희진 대표. 예. 뉴진스를 글로벌하게 지금 성공시킨 분인데 예.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일단 민진 대표는요. 일단 K-팝에서 비주얼 디렉팅이라는 걸 이제 정착시키고 만들어낸 일종의 좀 입지 전쟁의 인물입니다. 원래 민희진 대표는 SM 엔터에서 먼저 커리어 시작했는데 그때 예. 이제 과거 여러분이 아시는 소녀시대, 엑소 이런 그룹들의 이제 그런 뭐 컨셉, 이미지 이런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정착시키고 이런 발전시킨 분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이수만 회장이 있을 때 SM 엔터가 한때 K-팝 최고의 이런 그 회사가 된 것도 민희진 대표의 공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시혁 의장이 이제 민희진 대표 이런 걸 보고 이제 좀 이렇게 스카웃을 해서 이제 어도를 만들어서 이제 또 뉴진스가 이제 블랙핑크 트와이스 이후에 또 K-팝 걸그룹의 대표 주자로 지금 자리 잡게 만든 원동력을 한 게 분명히 그런 점에서는 능력이나 실력만큼은 그러네요. 입지전쟁인 분입니다. 그러니까 K-팝계에서는 네. 어찌 보면 예. 신데렐라 같은 예. 그런 기획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엄청난 분이고 입지전적인 존재고 그런 살아있는 신화 같은 분이다. 신화 같은.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른바 이 뭐 카피 논란 이게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 가능성도 있는 게 예. 하이브 CEO가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냐면 예. 이번에 그 경영권 탈취 시도는 명확하게 드러난 사안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드러났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뭘 확보했는지. 그렇게 주장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탈취 시도는 아일릿의 데뷔 전에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했거든요. 아, 아일릿의 백기기 논란 원천적으로 데뷔하기 전부터. 전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 뭐 카피 냐원이 이런 논란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럼 하이브 CEO는 뭘 확증을 근거로, 잡았길래 증거로, 이렇게 주장을 있냐. 했는지 그거는 또 나중에 나오는 정보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아까 이제 뭐 증거를 하이브 측에서 가지고 있다. 뭔가요? 같은 회사 내니까 보통 이메일로 많이 이제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일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감사 질의서를 보낸 거잖아요. 그게 드러나 보면 과연 민희진 대표의 혹시 뭐 속셈이나 저희가 있었느냐를 알 수 있을 텐데 이번 어떤 카피 논란 이전부터 혹시 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방시혁 의장 간에 조금 뭐 갈등의 조짐 무슨 불안한 기류가 좀 혹시 있었습니까? 제가 평소에 확인해 보고 좀 이렇게 듣고 확인해 본 바로는 딱히 뭐 특별한 조짐 없었습니다. 일단 방시혁 의장은 말 그대로 이제 의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식적인 CEO가 아니라 의장 최대 주주로서 이렇게 뭐 주로 방시혁 의장이 하는 거는 주로 이렇게 뭐 음악 있지 않습니까? 예. 아티스트 육성 그런 거기 때문에 저기 민희진 대표랑 이렇게 뭐 딱히 큰 트러블이 있던 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아마 이번 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제가 보기엔 좀 이렇게 이러한 일이 생긴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아일리 데뷔 전에 이미 경영권 탈취 시도 그 전에 좀 의심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하이브 측에서 그렇게 하이브 측에 주장을, 주장을 하는데 우리 뭐 이런 댓글도 있네요. 아일리 데뷔 준비는 훨씬 전부터 시작했을 것이다. 그래서 딱 데뷔 시점과 탈취 시점을 제대로 이게 비교하는 건 쉽지가 않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일리 데뷔하려면 준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하나 하려면. 그러니까 이 시점, 뭔가 명확한 준비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갈등이 양측이 합의가 안 된다면 이게 법적으로 좀 갈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자칫하면. 이게 만약에 뭐 회사 내부 정보를 만약에 뭐 이 독립을 목적으로 외부로 뭐 부정하게 유출을 했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이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하이브 측에서는 일단 감사를 하고 거기에 나타난 결과에 따라서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나중에 결정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는 일단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그 민희진 대표 측에서 명시적으로 뭐라고 자세하게 말은 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그동안 인터뷰라든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뉴진스라는 엄청난 성과가 나타났는데 그거를 온전히 내 거다, 내 성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어도어 민희진 경영진의 성과다. 네, 내가 잘해서 내가 이루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도어는 하이브 계열사잖아요. 본사가 아무래도 많은 것을 쥐고 있고 이익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영향력도 있고 그런 건데 만약에 계열사 말하자면 월급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죠. 계열사 월급사장이 이거 내 거야. 그러면 본사하고 당연히 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뭐 어떻게 설사 봉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민진 대표가 내 거야라고 생각하고 하는 이상 앞으로 또 언제든지 문제는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과연 뉴진스라는 이거를 계열사 사장의 모든 성과를 100% 내 거라고 할 수가 있느냐. 다 내 거라고 할 거면 애초에 남의 회사에 들어가지 말고 내가 회사를 차려서 연습장도 내가 다 뽑아서 그렇게 만들었어야지 남의 회사 들어가서 그 회사 인프라를 활용해서 연습생도 기존의 하이브 계열사가 뽑았던 연습생을 데려다가 지금 이 뉴진스를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다 활용하고 또 방탄소년단의 후광 효과도 다 입었었거든요. 그런 그렇게 다 과실을 땄었는데 이제 와서 이게 다 내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무리수 아니냐. 그러네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하이브 아래 어도어 뉴진스를 소속된 어도어가 이제 계열사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그런 계열사 레이블이 지금 굉장히 많죠. 뭐 10여 개 되는 거죠. 예, 뭐 대략한 근데 그 중에서 좀 의미 있는 그 레이블들은 한 6, 7개 정도 되는 거죠. 6, 7개 보시면 이제 소속사가 예. 그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한 지붕 아래 주요 레이블들이 이렇게 많은 이런 구조가 조금 하이브의 독특한 겁니까? 다른 엔터사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일단 하이브가 일단 처음에 그 BTS를 통해서 빅히트로 이제 좀 이제 흔히 말하는 몸집을 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세븐틴에 있는 플래디스나 이런 데를 인수하면서 좀 이렇게 본격적인 멀티 레이블을 이렇게 한 이렇게 본격화된 장본인 하이브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이번 어도어 사태로 해서 하이브의 이런 멀티 레이블 체제에 좀 이제 금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하이브의 이런 강력한 이런 좀 오너십에 좀 문제가 있냐 아닌데 이건 좀 어도어 같은 경우는 원체 민희진 대표라는 좀 이렇게 좀 썸씽 스페셜한 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랬던 거지. 카리스마가 예, 예, 그랬던 거지. 이제 그거 말고 다른 레이블에 있어서는 하이브와 이 산하 레이블과 이런 커뮤니케이션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이번 계기로 해서 좀 하이브도 좀 멀티 레이블 체제를 좀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이런 사태가 봉합이 어떻게 될지 안 될지도 우선 현재로서는 좀 모르는데 앞으로 진행 상황을 조금 예상을 해보면서 뉴진스가 그러면 다 민희진과 뭔가 함께 떨어져 나갈 가능성. 민희진과 뉴진스가 다른 독립적인 회사로 차릴 네. 가능성.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브가 놔둘까요? 지금 시장에 그리고 팬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뉴진스 향방인데 향방.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민희진 대표의 그런 어떤 그 그것만으로도 충격을 받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뭐 최악의 경우에 민희진 대표가 이탈하더라도 뉴진스만 남아있다면 하이브라는 회사에는 큰 지장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뉴진스만 남아있다면 민희진 대표가 없더라도. 네, 그렇다 네. 보니까 아마 뭐 주가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뉴진스 일부 팬들이 예. 하이브의 뉴진스를 응원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트럭 시위에 나섰다고 하거든요. 하이브의 뉴진스를 응원한다. 네, 민희진 대표와 함께 가는 건 원하지 않는다는 뉘앙스죠. 그런데 이게 뭐 얼마 팬들을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것인지 뭐 일부만의 생각인지 예.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많은 분들이 뉴진스가 조금 하이브에 있는 것이 안정적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50-50 사태가 있었잖아요. 50-50 사태. 50-50라는 네, 예. 그룹이 엄청나게 떴는데 그 그룹이 프로듀서가 있었고 예. 이 모 기업이 있는데 프로듀서가 50-50 멤버들하고 갑자기 막 독립하겠다고 했던 거야. 아무튼 뭐라고 했었죠. 네. 그러니까 모 기업에서 이건 배신이야라고 하면서 때 막 법정까지 가고 난리가 났었는데 예. 그로 인해서 50-50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지금 대부분의 멤버들이 활동도 못 하고 있는 지경이 됐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이게 프로듀서의 난이라면 만약에 민희진 대표가 민희진 프로듀서거든요. 대표의 난이라면. 그래서 뉴진스를 다 그렇게 친밀하게 관계를 다 맺어놓고 내가 뭐 데리고 나가겠다 내지는 독립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면 뉴진스의 이미지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우려하고 있는 건데 예. 뉴진스가 여기서 어떤 입장을 보일 건지 민희진 대표와 별개로 하이브에 계속 남아서 지금 일정이 스케줄이 정해져 있거든요. 스케줄. 네, 그걸 네. 계속 소화를 할 건지 예. 아니면 민희진 대표하고 행동을 같이 한다고 할 건지 요거는 지금 그 미지수로 남아있어요. 그러네요. 그건 이제 민희진 대표와 방시혁 의장 간의 뭔가의 경영권 갈등이 봉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뉴진스 멤버들의 이제 입장이 좀 정해질 수가 있겠네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뉴진스가 하이브에서 차지하는 비중 예. 이게 뭐 만약에 주가 측면에서 혹시 본다면 비중 예. 뭐 시총 이런 걸 볼 때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되나요? 예, 일단 그 뉴진스가 하이브 전체 하이브에서 이제 각종 수많은 레이블 아티스트 중
가이드라인스 다 전체 합해서 뉴진스가 하이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입니다. 5%? 예, 예. 그래서 5%고 하이브에서 제일 큰 게 올해 기준으로 세븐틴이 한 30%, 비티에가 20%, 뉴진스가 5%, 뭐 르세라핌이 5%, 뭐 이런데요. 예. 당장 이제 봤을 때만 최악의 경우 뭐 그럴 일은 전혀 없겠지만 뉴진스가 만약에 일단 없어진다 하더라도 전체 매출의 5%이기 때문에 크진 않습니다. 단 물론 이제 뉴진스 미래 성장성 하면은 상당히 아쉬운 건 맞는데 예. 그리고 제가 엔터 애널도 하고 현업에 있어 본 이상 뉴진스는 절대 이렇게 뭐 해체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미 하이브와의 계약도 있고 그래서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단 좀 아쉬운 건 이번 민희진 대표 사태로 이 뉴진스의 이런 좀 팬덤이나 좀 이런 센티멘트에 좀 흔히 말한 생채기 흠집이 갈 수는 있겠지만 또 민희진 대표가 물론 뉴진스를 이렇게 육성하고 성장시키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 건 맞는데 그것도 하이브 그 안에 보면 이제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설령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 그룹에서 이렇게 좀 헤어지더라도 예, 다른 이제 수많은 하이브 인력과 시스템으로 인해서 뉴진스는 계속 더 더더욱 계속 이 그 아티스트 활동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뉴진스와 하이브 간에는 또 여러 가지 계약이 따로 되어 있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통 데뷔하면 한 7년 계약을 합니다. 7년 계약. 예, 그리고 또 이제 말 그대로 어도브 지분의 80%도 하이브고 또 뉴진스 팬덤 중에는 뉴진스 개인을 좋아하지만 이 하이브 팬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렇게 그 하이브에서 이렇게 벗어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주가가 좀 반등을 했는데 예. 주가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예. 보세요? 그래서 일단 하이브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좀 이런 일회성 이벤트를 이게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이벤트 때문에 주가가 10% 정도 급락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번이 또 하이브를 좀 매수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됐고 또 보면 주변에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들도 지금 하이브의 좀 매수 시점에 대해서 좀 상당히 많이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하이브가 이제 뭐 이렇게 뉴진스 말고도 뭐 르세라핌, 세븐틴 그리고 각종 신인 모멘텀들이 많고 올해 실적도 성장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오히려 하이브 주가가 지금이 단기적 관점에서 저점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지금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적으로 올 들어 조금 주가가 부진했거든요. 최근에는 좀 올라왔는데 예. 이런 뭐 실적이 이제 반영이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분위기는 전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어떤 실적 전망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분위기라는 것은 원래 뭐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스타가 나온 빵 하고 뜨는 건데 올해 뭐 작년과 달리 뭐 엄청난 스타가 새로 등장하진 않았거든요. 뭐 엄청나게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작년에 비해서. 예. 다만 뭐 그러니까 뉴진스가 지금 미래가 불투명하긴 하지만 예. 원래대로라면 네. 올해부터 이제 뉴진스가 본격적으로 걷어들이는 시점이거든요. 올해부터. 예, 그러니까 재작년 작년은 세계적으로 이름을 널리 알렸고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걷어들이기 시작하면 연간 수천억도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많은 이들이 기대를 했던 거고 예. 거기에 더해서 뭐 요즘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뭐 라이즈라던가 투어스라던가 하고 예. 있는 신인들이 있거든요. 예. 미진 대표가 이런 신인들이 다 나를 모방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모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예. 그 새로운 카테고리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게 뭐냐면 이지 리스닝이라고 하는 건데 예. 편안하게 들리는 음악 그게 이제 케이팝에 본격적으로 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들리는 음악. 그래서 새롭게 신인 그룹 아일릿도 그런 스타일이고 그런 스타일의 팀들이 하나의 군을 형성해서 네. 뭐 올해 뭐 좋은 성과를 낸다면 그리고 또 YG에서 또 신이 등장했는데 신이 등장하자마자 제가 정말 대형 기획사의 힘을 절감한 것이 네. 신이 딱 나왔는데 대뜸 지금 1억 뷰 넘었을 거예요 아마 유튜브 영상이 전 YG에서. 세계적인 관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게 중소기획사 같으면 아무리 좋은 신이 나와서 좋은 노래 발표해도 대뜸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예. 야 한국 대형 기획사의 힘이 이렇게 세구나 하고 절감을 했는데 그런 YG 신인이 또 올해 좋은 성과를 낸다면 뭐 좋은 쪽으로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희망 섞인 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뉴진스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방시혁 의장 간의 갈등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하재근 문화평론가 유성만 리딩투자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